안녕하세요, 김명관입니다. 올 한 해 어떠셨어요? 힘드셨죠? 내년에는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올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도 안 하던 국회의원도 하고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좀 전에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도 안 됐으면 우리 국민들 너무 힘들었겠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았고 내년에는 더 큰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입 7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국여성위원장 양향자입니다. 1월 12일 날 입당해서 이제 11개월, 11개월 17일 되고 있습니다. 20년 같은 11개월 정말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입인사 16호 오창석입니다. 지난 1월 21일에 입당을 했는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뜻깊은 한 해였고 당이 정말 60석으로 쪼그라들 줄 알았는데 120석으로 두 배로 풍성하게 됐고 지금은 원내 1당이 됐습니다. 정말 뜻깊고 기억에 남을 거 그리고 역사에 남을 1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년은 정권 교체를 꼭 해서 더욱더 뜻깊은 역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김빈입니다. 올 한 해 정말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존경합니다.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셨고요. 저희는 내년이 굉장히 중요하죠. 새해 연말은 일단 푹 쉬시고요. 새해에는 다시 힘찬 모습으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소명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2017년이 되도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봉을 지역에 있는 옹기영입니다. 한 1년이 정말 유수화가 틀렸습니다. 선거 결과 지고 지역위원회 재편하고 다시 광화문의 촛불시 꾸준히 참여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관한 생각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전국교체, 성박영신, 새로운 민주정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벤져스 문미옥입니다. 벌써 2016년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마무리가 일단은 아직 다 되지 않고 끝나는 그 느낌입니다. 탄핵을 이제 가결은 했는데 헌재에서 완전히 인용이 돼야지 이제 이 일이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연초에 내년 17년 연초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때 또 같이 다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를 제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모아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구 성동군에 나왔던 이지수입니다. 2016년 다사다난했던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도 가능없는 축복 받으시고요. 아마 2017년은 우리 민주사회 전체가 좋은 소식을 아마 안겨드릴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환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하루빨리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그때까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같이 하나로 단결해서 우리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다들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